여러분 안녕하세요. 예티튜드의 손예진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화면 공유와 주석 기능을 같이 봤죠? 이렇게 주석 기능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바로 설문조사 기능입니다. 단 설문조사 기능은 여러분들이 유료 버전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무료 버전이다 그러면 참가만 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같이 유료 버전이다 라는 전제 하에 어떻게 설문조사가 기능이 작동되는지를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지금 현재 유료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유료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래에 설문조사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는걸 아실 수 있어요. 버튼을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비어 있죠. 아무런 설문조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추가하게 되면 사이트로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설문조사 창이 뜨죠. 그러면 여러분들 설문조사의 제목, 예를 들면 비대면 교수법 강의 이렇게 제목, 전체 제목을 넣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질문들, 설문조사를 하나씩 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첫 번째 질문은 온라인 강의를 실시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니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추가 한번 또 해볼까요? 줌 프로그램을 한 달에 몇 번 사용하시나요? 월 1회 이상, 월 2회 이상. 옵션 추가를 하게 되면 보기가 또 생성이 됩니다. 월 3회 이상 단답형으로. 그럼 질문 추가 한번 해볼까요? 또? 그러면 줌 기능 중 가장 배우고 싶은 기능은 무엇인가요? 하고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런 걸 할 수 있죠. 비대면 교수법 강의니까. 예를 들면 화면 공유 기능, 주석 기능, 설문조사 기능, 후회이신 기능 이렇게 볼게요. 근데 나는 여러 개 배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단답형이 아니라 선다형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체크를 하는 게 여러 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 보이시죠? 익명. 익명이 뭐냐? 말 그대로 익명으로 참여를 하게 할 거냐? 아니면 이름, 아이디를 다 공유하게 할 거냐? 이겁니다. 여러분들 편의에 맞게 체크를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볼게요. 다시 들어가 볼까요? 설문조사 들어가면 오! 아까 없었는데 지금은 생겼습니다. 이렇게 쫙쫙쫙 방금 만든 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설문조사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든 설문조사가 수강생들에게 다 공유가 됩니다. 이 처리 중 이라고 되어 있고요. 참석자가 이제 질문을 보고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지금 게스트가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 명이 되면 이제 투표하는 률이 뜹니다. 아, 몇 명이 지금 숫자 안에 들어가 있고 몇 퍼센트 비율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답변을 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바로 한눈에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화면은 호스트만 보이는 화면입니다. 처리 중 화면. 근데 이제 다 마감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체크를 한 걸 확인하고 설문조사 종료를 누릅니다. 종료를 누르면요 이제 결과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를 결과를 공유하게 되면 수강생들도 이 장표가 다 그대로 보이고요. 다시 하고 싶다 하면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되고 다운로드를 누르시면 여기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폴 리포트라 그래서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데요. 방금 했던 것들 제가 지금 답변을 안 했지만 여기 보신 것처럼 간단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 짜라락 나옵니다. 실제 시간, 시작 시간, 실제 뭐 이런 것들 설문조사 보고서라고 해서 아주 친절하게 답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설문조사 기능을 잘 활용하시면요 교육의 참여도를 높일 수 있고 또 퀄리티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 기능은 일단 유료 버전만 사용이 가능하고 또 제 영상 중에 무료로 설문조사를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글, 네이버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강의 자료 안에다가 QR코드라든가 링크를 공유해서 설문조사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도 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게끔 하는 그 영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시면서 참고를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무료 버전으로 설문조사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아이디지만 만약에 어떤 유료 버전을 사용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공동 호스트로 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설문조사 버튼이 생깁니다. 왜냐? 나는 무료지만 유료 버전인 사람이 나를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 기능 버튼이 보여요. 그런데 설문조사 버튼을 누르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무료인데 공동 호스트로 유료 버전이 일단 덮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문항을 편집하는 거는 안 되지만 만들어 놓은 설문조사를 실시하거나 종료하는 기능은 여러분들이 가능하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시간에는 설문조사에 대해서 봤습니다. 안녕!